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은 7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벨은 엎드려 졌고 느보는 구부러 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탐으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권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의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하느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은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영접하는 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자의 그 결과가 무엇임을 확연히 밝혀주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그 거짓을 의지하며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그 결과는 어떻게 다를까?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자는 오늘 본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이 기록함과 같이 그들은 구부러지겠고 엎드려질 것이며 또한 구함을 받지 못하며 결국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달리 하나님의 진리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함이 약속된 자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안기시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업히시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품에 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이 아닌 바로 다른 우상으로 말미암아 속지도 말 것이며 또한 그런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 것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 묵상할 말씀의 내용이지만 또한 하느님께서는 하나님을 이러한 우상과 절대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그 5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우리 사 선배님들, 어제도 저희들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견고하게 세워 가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라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세상 그 누구와 또한 세상 그 무엇과 우리가 비기며 짝하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에 세워져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은 어제와 동일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어떠한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유일한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되 바로 공의에 따른 역사임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면서 바로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또한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가? 비교 돼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되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바로 모든 미래를 역사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고 누구도 예측치 못하는 바로 미래의 모든 역사를 아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1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기록하기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겠다. 자, 우리 선성놈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을 언제 우리들에게 알리십니까? 바로 시초부터 그 종말을 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는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시고 이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란 것은 바로 미래의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것을 보이시고 이르셨는가 하는 것은 그 예적부터 이 모든 것을 보이시고 이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종말에 있을 일들을 시초에 알리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예적부터 보이시고 이르시되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는 바로 무엇이 계획되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계획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전의 말씀에 나의 뜻이 설 것이며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자, 성도님들 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 산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참된 평안으로 다가오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면서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뿐이 아니라 바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역사는요, 바로 현재와 과거 역사뿐만이 아니라 바로 미래의 모든 역사를 하느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사성도님들 우리는 놀라지만 하느님께서는요 절대 놀라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번 우리 원더페스트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이 집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각 교회 목회자들과 또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이라기보다는 그 목회자들의 그 생각을 나눠주십사라는 그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그 질문은 뭐였냐면 지난 1년 반 넘게 이런 코로나 사태를 내서 정말 많은 우리 가정들과 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적잖은 많은 것들을 상실한 그러한 가정들과 또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을 접하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자, 이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이 질문이 성도님들께 주어졌다면, 아니면 성도님들이 양육하고 계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바로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그 사건 가운데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떠한 하나님 음성이 들리냐면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 사태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이 놀랍고 지금도 놀라고 있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개될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적인 어려움, 또 심적인 어려움, 또 영적으로 어려워하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접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절대 놀랄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God is not surprised by what has happened.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 사태도 이미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인간의 어떠한 그 지혜로 우리가 아는 그 지식으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이를 허락하시고 왜 하느님께서 그 많은 인명의 피해와 또 물질적인 피해와 또 이런 관계적인 피해를 입도록 하시고 여전히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자유롭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그 모든 그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인생에 또 인류 역사의 통치자이시요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 역사를 그 역사의 흐름대로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는 그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기를 하느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울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에 당신이 기뻐하는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에 그 폭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순간순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나의 계획과 별로 다르지 않겠지. 이러한 생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것이 지혜롭지 않는 자의 모습인지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업고 너를 품고 너를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요. 지금 성도님들과 제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진정 하나님의 공의와 가까운지 아니면 세상이 더 가까운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리 떠난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의 완악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치 아니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리 떠나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 즉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약속하시죠.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공의를 우리에게 가깝게 하시고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있는 것도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2000년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과 같이 지금 이 시간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말씀을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깝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리는 자, 그 말씀이 보이는 자는 그 말씀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나와야 할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아직 우리가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에 바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매 순간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바로 이 때를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약속을 그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이 무엇임을 깨닫고 그 복으로 쓰임받고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는 주일 주시는 그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절대 다른 신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 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과 왜 하느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그 주신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정말 매 순간마다 우리가 지금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분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취하심과 주님의 회복하심과 구원하심이 매 순간마다
그삶 속에 열매 맺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시고 품으시고 구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 가운데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시는 말씀, 이제 주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그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저희들이 결단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 열매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혼탁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약속하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움을 통하여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복된 삶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진리의 말씀을 그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복을 누려 살아가며 증거코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